저번화에서 도둑으로 몰려버린 세자저와 이혼가, 그리고 그 도둑이 세자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연우. 그러던 어느 날 이혼은 연우가 이꼴한다는 소식에 기쁜 나머지 매일 밤잠마저 깊게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 산에 사는 스님이 달빛을 탐내. 달빛까지 물병이 다 뜨고 있구나. 절에 가선 바야흐로 깨달으리라. 병 기우면 달빛조차 간데 없음에 탐하는 달빛조차 마음껏 담지 못하는 법인데 어리석은 소녀의 허물을 마음에 담아 무엇하시겠사옵니까? 은월각에서 일은 부디 잊어주시옵소서. 반성하고 있나이다. 내가 준 수수께끼를 품 모양이구나. 잊어달라. 총명한 줄 알았더니 바보가 아니냐.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보경이라고 했지? 우리 첫 만남이 그리 유쾌하진 못했지만 지난날은 잊고 앞으로 잘 지내보지 않을래? 저는 사람에겐 귀천이 없어도 인격에는 귀천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가씨가 잃어버린 돈이 얼만지는 모르나 오늘 이 아이 마음에 난 상처에 비하겠습니까? 뭐라고요? 그럼 보내주신 걸로 알고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잘 지내보자. 네가 입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곧 사람을 보낼 테니 그때 다시 보자꾸나. 이 헌 이제야 만나게 되는구나. 그렇다. 나는 내관이 아니라 이 나라 조선의 왕세자였다. 이거 누구에게 줄 거냐고 한번 물어보거라.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이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그날 이후로 너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았다. 네가 예동으로 입궐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라도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다. 허무나기다. 예? 너는 누구에게 주려고 만들었느냐? 저도 오라버니 주려고 만들었는데. 무심한 아이구나. 일이 어렵게 만났는데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는 것이냐? 안 된다! 네 오라비는 내가 줄 테니. 누구냐 너는? 예? 누군데 여기 와 있느냐 묻지 않느냐? 이조판서 윤대영의 여식 윤보경이라 하옵니다. 동궁전 내관을 보내셨기에 저는 그저 미안하다. 착각했다. 너는 우리 오라버니에게 죽어라. 그럼 공평하지 않느냐. 세자저 할게요? 형선의 눈부신 활약에 엉뚱한 보경에게 고백을 한 세자저화. 동궁전에서 나왔습니다. 허문하게 누이가 맞으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동궁전에서 나왔습니다. 세자저하께 오셔 만나 뵙고자 하십니다. 저
내가 전해줄 테니 이리 죽어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든지. 마음에 둔 여인이 있사옵니다. 언제가 되었건 반드시 평생의 반려로 삼고 싶은 여인이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연우 아가씨의 머릿속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이옵니다. 머릿속 생각? 예. 헌데 저기 저 작은 점은 뭐냐? 저 아이시옵니다.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돌아서 있으라. 어느 집안의 처녀냐? 어느 집안의 여식이냐 물었다. 홍문관 대제학의 여식 허연을한 규수이옵니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이 판의 여식과 사사로이 만난 것이 사실인게야? 송과은아 소자, 이미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 아이가 예동으로 입궐했음을 알고 은밀히 만나고자 한 것은 사실이오나 이 판의 여식은 아니옵니다. 소자가 마음에 품은 여인은 홍문관 대제학의 여식이옵니다. 마음에 둔 여인이 있사옵니다. 홍문관 대제학의 여식 허연을한 규수이옵니다. 사연을 소상히 말씀드릴 순 없사오나 소자의 마음은 이미 그 아이에게.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 하오나 아바마마, 네가 진정 이 나라의 국부님을 잊은 것이냐? 너의 경솔한 처신으로 인해 그 아이가 정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 게야? 이번만은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 두 번 다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알겠느냐? 명심 하겠사옵니다. 두 형제의 연무의 대상이 연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상전은 세자의 마음을 외면하게 되고, 그런 이유는 거래서 만난 연우를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어느덧 궁궐의 밤은 깊이 드리우게 되고, 화려한 불꽃과 함께 이혼과 연우는 다시 재회하게 되는데. 나를 알아보겠느냐? 내가 누구인지 말해보거라. 이 나라 조선의 왕세자 이헌이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서로의 존재와 마음에 대해 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이혼과 연우. 반면 이 둘의 마음에 붉은 빛으로 어긋나버린 양명과 보경. 과연 이 네 사람이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저 높은 하늘에 광활하게 비추는 해를 품은 달빛은 풀어줄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